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은총 씨와 함께 저희는 네. 레코딩 타임스의 영역을 좀 확장해 볼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당연한 얘기지만 실물 악기만 했었잖아요. 네네. 뭐 마이크하고 인터페이스하고 뭐 다양한 그런 레코딩 장비들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들어왔습니다. 네네. 이 루나라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UAD에서 출시를 한 소프트웨어인데 그냥 이게 맥 전용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은총 씨가 저는 PC를 담당하고 있고 은총 씨는 맥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은총 씨가 굳이 이걸 가져가서 루나를 따로 준비를 해올 정도로 이게 중요한 것인가라고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지금은 이제 막 초기 단계고 근데 이 UAD가 DAW 시장을 좀 먹어보려고 엄청 야심차게 내놓은 작품이고 실제로 수요도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UAD에서 발표를 했을 때 실제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DAW 그쵸? 그리고 뭐 걔네들 말은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표준 DAW가 어쨌든 프로툴즈지 않습니까? 그거를 먹어버리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그쵸? 이제 이번에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 남쇼에서 가장 주목받은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루나를 저희가 오늘 뭐 아직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많은 정보를 또 전달을 해드리기에는 조금 아직 정리 안 된 부분들도 많아서 맞습니다. 루나가 대충 어떤 개념인 건지 어떤 방향성을 표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이트를 기준으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은총 씨가 준비해온 그 간단한 사용법과 그리고 내부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저희가 2시간 내에 걸쳐서 준비를 해볼 테니까 이 뭔가 큐베이스나 아니면은 뭐 로직이라든가 이런 DAW 구매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UAD를 아예 인터페이스를 하나 사시면서 루나를 공짜로 받는 게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래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루나가 다른 인터페이스와 동시에 또 구동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주 쓰는 DAW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개를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보면서 이 인터페이스의 또 장점은 장점대로 취할 수 네. 있는 또 그런 서브템으로 사용하실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건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걸 샀단 말이죠. 아폴로를. 그렇죠. 아폴로를 샀으니까 이 루나를 다운받아가지고 이걸 서브처럼 충분히 집에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셈인 거죠. 네. 건우는 DAW 지금 QA 쓰니? 로직 써? 그럼 로직과 이제 뭐 루나를 동시에 쓴다든가 이런 걸 여기서도 추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뭔가 약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잠식해 들어갈 생각인가 봐요. 루나 관심 있어? 네. 다운 받았어? 다운 받았구나. 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 로직을 지금 건우가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로직 유저분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큐베이스와 프로툴즈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오디오 편집이 정말 좋아요. 맞아요. 오디오 편집에 특화돼 있죠. 로직은 오디오 편집이 좀 별로예요. 아, 네. 그래서 특히나 요즘처럼 드랍 더 비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로직이 아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초반 진입 장벽에서 로직이 워낙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나 오디오 루핑이 많기 때문에 처음 DAW를 이제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죠. 왜냐하면 악기를 굳이 살 필요도 없이 안에 들어있는 게 많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손에 있고 고급 샘플들을 쓰면서 내가 편집을 디테일하게 오디오 편집할 때 좀 불편하죠. 네. 큐베이스만큼의 그 속도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로툴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기능이 거의 끝판 가장 그쵸. 강력한 오디오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제 미디와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아, 그 기능이 약간 좀 거기에 그렇죠. 비해서는 포커스가 좀 덜 맞춰져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얻다 갖다 내도 중간을 하는 게 큐베이스 약간 맞습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루나는 지금 표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쨌든 UAD와의 연동 그리고 사운드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무게 그리고 이게 뭔가 아날로그를 표방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실제로 그게 어떨지 들어가서 한번 저희가 오디오 편집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다음 시간에 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트상에서만 보겠습니다. 사이트상에서 이렇게 루나 레코딩 시스템 이렇게 나왔죠. 루나 레코딩 시스템 밑으로 볼게요. 아날로그 사운드 at the speed of light 빛의 속도로 아날로그의 사운드를 체험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폴로 니브 스튜더 무그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플러그인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이런 이미지를 체크하시고 내용은 버즈비 가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을 보셨죠? 버즈비에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56만 원 상당의 플러그인 제공 막 이렇게 나와 있는 뭐 이런 애들 옆에 루나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네. 루나 딱지가 붙어 있는 애들은 얘를 사면 루나를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오디오 그렇습니다. 인터페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UAD 이렇게 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딱지가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오른쪽 위에 보이시죠? 저, 네. 쟤도 되네요. 다 돼요. 저기 뭐 아폴로 2, 뭐 마크 2 듀오에다가 요 밑에 아폴로 X 쿼드 그리고 에로우 당연히 되고요. 그러니까. 네, 마크 2 쿼드 그리고 또 뭐 요 정도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여기는 옛날 거라서 왠지 없을 거죠. 다 품절이네요. 네, 그러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미리 하실 수가 있어요. 구매 전에. 그러면 요게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루나 여기 밑에 요거 이제 현PD님이 직접 구축해 놓으신 설명인데요. 여기 보면 루나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폴로 기반의 루나 레코딩 시스템은 액셀러레이티드 리얼타임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그리고 내장 니브 서밍과 멀티트랙 테이프 에뮬레이션, 유니버셜 오디오, 무그뮤직, 그리고 이거 스피트파이어, 네, 스피트파이어 오디오, 스피트파이어 오디오에서 제작한 악기들을 탑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루나는 어쨌든 UAD 쓰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DAW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폴로 사는 분들한테는 뭐 거의 무조건 다운받게 되는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네. 지금 여기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글 매뉴얼도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 보면은 아이락으로 미리 생성하는 것도 가능한데 오죽이나 사람들이 요거 이거 갖고 문의가 많았는지 지금 현재 UAD 사이트에서는 아이락에 관련된 질문은 받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요. 자, 루나의 다음 플러그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기 이렇게 플러그인들 네. 나와 있고 그리고 구입이 가능한 플러그인들 리스트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거 봐. UA는 아이락 비밀번호와 관련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애지간히 물어봤나 보지 이거. 자, 루나 전용 플러그인은 루나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루나는 맥 전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윈도우에서 구동이 안 돼요. 네. 그리고 64비트 요거 플러그인 이펙터 가상악기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루나는 뭔가요? 네, 썬더볼트 방식의 UA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왜 루나일까요? 왜일까요? 그러게요. 네, 아날로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융합 솔루션인 루나는 아날로그 레코딩의 전유물이었던 실시간 프로세싱을 통해서 아날로그 사운드를 제공한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UAD가 맨날 표방하는 게 이거죠. 아날로그 맞습니다. 사운드를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결국 아까 그 얘기가 딱 맞네요. 빛의 속도로 아날로그 사운드를 체감한다. 네. 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밑에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나와 있어요. 이걸 쭉 한번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뭐 루나의 다른 주요 기능, 네, 무제한의 트랙 카운트, 당신의 맥이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 트랙을 추가하십시오. 오, 이거 뭐 약간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설명이네요. 네, 그 다음에 루나를 DAW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뭐 이건 약간 조금 그래요. 좀 뭐 유난 떠는 그런 이야기들도 그렇죠.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자기 자랑이죠. 네,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루나는 정말 무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료고요. 네, 뭐 여기 뭐 DSP 시스템 요구사항 뭐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을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기존의 DAW를 대체하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의 것들을 계속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손에는 로직이 이거 있어. 그럼 아직까지는 로직에서 쓰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루나의 어떤 그 인터페이스에서 프로세싱 된 사운드가 마음에 든다. 왜냐하면 루나에서 지금 제공되는 플러그인들은 루나 안에서만 되니까 그럴 때 이제 루나 가서 살짝 사운드 만져갖고 다시 와갖고 로직에서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 이럴 거면 그냥 루나에서 하지 하고 루나로 자연스럽게 갈아타는 거를 지금 약간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루나에서 UAD 플러그인 사용할 수 있나요? 다른 플러그인은요? 자, 여기 다 나와 있죠.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아래쪽에도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여기서 쭉 읽어보시고요. 네, 윈도우에서도 루나가 지원될까요? 향후 제품에 대해 언급할 수 없습니다. 뭐 자기네들이 스포일러는 안 할 건데 어쨌든 뭐 언젠간 뭐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돌려하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뭐 아폴로 같은 경우에도 뭐 윈도우에서 뭐 절대 못 쓸 것 같다고 어쨌든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게 기업 입장에서 윈도우 시장을 버린다는 건 그렇죠.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죠. 네, 분명히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언제가 되느냐인 거고. 그리고 루나가 어쨌든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윈도우를 진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아마 나오지 않을까 머지않아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루나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은총 씨 컴퓨터에서 루나를 직접 열어서 실제로 미디와 오디오 연결만 해서 다음 시간에 실제로 사운드를 모니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총 씨 컴퓨터로 넘어왔습니다. 네, 맥입니다. 일단 이제 저는 깔아놨고 여기 보면은 켜보면 뭐 이런 제가 뭐 잠깐 뭐 뚜딱뚜딱 뭐 해봤는데 뭐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저한테는 익숙한 모습들도 약간 보이는데 로직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도 그렇진 않아요. 저는 막상 보면서 큐베이스랑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서로 미루고 있어. 네. 이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확장형 키보드 있잖아요. 네. 그게 없다 보니까 그 예를 들면 키보드 원래 키보드 보면 여기 숫자가 또 따로 있잖아요. 아, 네. 넘버. 넘버가 있잖아요. 그게 네. 없으니까 그걸 못 쓰니까 아, 이 단축키를 못 써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쪽 약간, 넘버 패널이 여기 있으면 좋은데 네, 여기는 그게 없군요. 없어서 약간 수동으로 이렇게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녹음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작게 들어가고 있죠. 근데 여튼 이런 네. 식으로 소리가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연결을 하거나 이런 거에서 되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미디도 지금 잘 연결이 됐나요? 네, 트랙을 자 이렇게 지금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부르니까 네. 내장되어 있는 인스트루먼트 그 악기들이 있죠. 네. 지금 뭐 레이 라벨 뭐 이런 게 왔는데 라벨인데 뭘까요? 오, 뭐 이런 건반 악기군요. 어. 그리고 뭐 드럼도 있네요. 뭐 다 있네. 그거 없을 리가 없죠. 어, 드랍더 비트인데 이거? 퍼커션? 네, 뭐 다 있습니다. 베이스도 있고요. 네, 이렇게 미디까지 네. 잘 연결이 되어 있고 루나 안에 이렇게 애초에 악기를 제공해 주. 근데 사운드 퀄리티가 지금 괜찮네요. 네. 네. 역시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서 맞아요. 대충하지 않았다. 그렇죠. 가장 최신 DAW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당연히 사운드도 최근에 좀 쓸만한 사운드들로 넣겠죠. 힘을 줬겠죠. 아무리 무료라고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DAW 시장에서 굉장히 야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하나 만들어도 대충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생긴 것과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채널 불러서 미디 연동되는 거 확인했고요. 네. 그리고 오디오 기타 받는 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쿠스틱 기타와 마이크로 목소리도 좀 받아보고요. 전반적으로 그걸 이제 뭐 크로스페이드를 하거나 약간 뭐 그 오디오 클립 자체를 편집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저 인터페이스가 과연 어느 정도 나올지 다음 시간 2부에서 루나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